변신, 전국을 넬라 판타지아 열풍으로 몰아넣은 주인공. 남자의 자격 합창단 미모의 소프라노 배다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감동 이벤트의 물결이 펼쳐진다. 시도 때도 없이 그녀 뒤를 쫓는 의문의 그림자, 그리고 낯선 시선. 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소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러브 추격자, 사상 최고의 추격전, 미모의 탐정소녀 배다해의 추리가 시작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 감동, 리얼 러브 버라이어티 슈퍼주니어 2등 예정의 러브 추격자! 이터 씨, 네네. 이번 주 가슴 뭉클한 이벤트를 선물해 줄 바로 그 주인공은 누군가요? 이번 주는 말이죠. 네. 넬라 판타지아. 바로 하늘이 선물한 천상의 목소리로 네.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그녀. 이번 주 러브 추격자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겨울 집에만 계시지 말고 저희 함께 러브 추격 재밌게 즐기면서 다 함께 모두 함께 댄스 파티 렛츠고! 렛츠고! 이 음악 그대로 느끼면서 배달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루시 아름다운 그녀 배달 씨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배달 씨.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배달 씨? 네, 요즘 합창도 안 하시고 계신데. 네. 일단. 네. 그래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죠. 그래요. 아, 괜찮아. 느끼면서. 네, 안녕하세요. 배다입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오늘 그 중간 점검을 통해서 과연 그분이 누군지 배다 씨가 알아맞추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성 씨,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음악을 틀어드린 상태에서 예. 안대를 착용합니다. 제가요? 예. 아. 안대를 착용하고 그분을 느끼시면 돼요. 손끝으로만 네. 그분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 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경쟁해 주세요. 나와주세요, 꽃대려! 아, 네. 아, 네. 정말 꽃대려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어깨, 어깨. 자, 얼굴. 자, 자. 자, 현재 사진 돌아왔습니다. 와, 키 크다. 예, 확실히 배달 씨보다 키가 크세요. 확실합니다. 배달 씨, 함께 춤을 춰주세요, 춤을. 아, 자. 2, 2, 3!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대와 헤드폰을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벗어도 되나요? 네, 예. 아. 어떠셨나요, 클럽 데이트? 아, 너무 아파요. 아, 손을 물었나요? 네. 마지막에 손목을 물고 가셨어요. 네. 누군지 궁금한데 네. 계속 앞에서 되게 까불까불 하시니까 얄미운 거예요. 아, 너무 깐죽된다. 아.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배다이 씨가 아직 꽃도령에 대해 정체를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배다해! 너를! 왜 줘? 제가 장기가 없어요. 저희 멤버들에게 SOS를 청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바닐라 SOS죠. 네. SOS. 자, 이쪽으로 네. 자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SOS 분들을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우리 바닐라 루시의 마루의 네.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우리 최종 점검 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루시 화이팅! 자, 드디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네. 배다이 씨와 꽃도령의 정체가 밝혀지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 오늘은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그 이벤트 애정 공세를 받아 오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기분이?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진짜 깜짝 이벤트더라고요. 정말 안 가르쳐주죠? 네, 정말 재밌었어요. 자, 우리 배다이 씨가 생각하는 바로 그분의 정체, 꽃도령의 정체는 누구일지 네. 배다이 씨는 그분의 성함을 크게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꽃도령의 정체는? 네! 하나! 둘, 셋, 넷,
애절한 발라드로 화려하게 돌아온 황보. 그녀의 성격 다 나오게 한 남자. 지금까지 없었던 랩 프로젝트 황보 천상 여자 만들기. 천하의 황보를 쥐락펴락한 그 남자의 정체.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하나 둘 셋. 허경아씨. 허경아씨. 허경아씨 남자. 네, 허경아씨 과연 있을까요? 꽃도랑이 정체. 허경아씨가 과연 이분의 정체는. 허경아씨보다 좀 더 작은 것 같은데. 근데 어, 매니저, 아, 매니저 없잖아요. 네. 죄송해요, 깜빡했어. 네. 야, 사실 배달 씨가 못 맞췄기 때문에 양세형 씨의 소원을 들어드릴 시간이 괜찮아요, 됐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거. 저의 소원은요? 네, 양세형 씨의 소원은 다혜 남자와 1분간 키스. 저, 만약에 오늘 방송에서 양세형 씨와 키스를 하게 된다면 우리 첫 키스 배달 씨. 네. 아 진짜요? 네. 아 뻥치 마세요. 진짜 첫 키스. 오늘 첫 키스인 거죠? 아니요. 아, 네. 사실 저 러브 추격자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야 되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맞긴 하지만 이마에다가 예. 입맞춤은 어떨까요? 제가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해줄게요. 해주세요. 네. 네. 자, 양세형 씨의 소원 거행식. 네. 이마 입맞춤. 이제 나도 멋있어 뿌리지 않아요. 아주 수많은 거 좋지 않아요. 너무 쉽다.